왜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실까?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? 기분 나쁜 일 있었으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냐고요. 내가 미국으로 떠날까 봐 속상해서 툴툴대는구나. 걱정하지 마, 나 네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. 본부장님 공부하러 가는 건데 내가 가지 말라고 왜 안 돼요? 참. 내가 너 좋아하니까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으니까. 그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가요. 나 일해야 돼 이거. 네가 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갈게. 정말이야. 네가 가지 말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안 가 절대로. 나 어떡할까? 그걸 왜 나한테 묻는데요?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? 나 지금 이대로 가도 넌 괜찮아? 몇 번을 말해야 돼요? 본부장님, 나한테 고마운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. 그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찾아와서 괜한 짓 좀 하지 마요. 괜한 짓이라고? 나한테는 열무 아빠뿐이에요. 이 사람이 왜 죽었나 공금횡령 했다는데 사실인가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요. 본부장님이 애를 안 낳아서 모르나 본디 애 낳은 부부 사이는 쉽게 잊혀질 수가 없어요. 나한테 본부장님 들어올 자리 없다고요. 진심이야? 몇 번을 말해야 믿어줄 건데요. 진심이에요. 진심이에요, 본부장님.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와서 귀찮게 하면 나 무시하는 줄 알 거예요. 그래, 됐다. 나도 이제 구걸 안 해. 그냥 그렇게 계속 너 혼자 힘들어하다가. 그러다 인증 종치고 싶은 거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. 내 인생 종치기 싫다고. 멀쩡한 남의 인생 종칠 순 없잖냐.